Times. 네, 좀 더 스펙업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마이티 스페이스입니다. 네네. 저희가 지난번에 같이 리뷰를 했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10W였고 이번 그죠. 시간에 30W로 사이즈가 많이 커졌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커진 피지컬을 좀 더 중점적으로 리뷰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 와이어리스 스테레오 모델링 블루투스 기타 앰프 뭔가 네. 많죠. 저희가 그때 굉장히 재밌는 장난감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아주 상세하게 기능 소개를 드렸었는데 바로 누엑스의 모델링 기타 앰프 마이티 에어 10W를 저번 시간에 했었고요. 그게 26만원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앱으로 다 구동이 되고 심지어 리모트로 기타를 연주할 수 있어서 누워서도 플레이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프로들도 가져가면 재밌게 놀 수 있는 아이템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보다 이제 피지컬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생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아예 스테레오로 셋업을 해서 여러분들께 실제로 어느 정도 스테레오 감을 느낄 수 있는지 그거를 좀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앱이나 그 안에 들어가서 하실 수 있는 IR 개수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리뷰 여기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네네네. 앱 사용에 대한 부분은 그 리뷰를 좀 더 참고하시면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앱은 간단히 다루고 이 위쪽에 달라진 스펙들에 대해서만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볼게요. 네. 가격은 약 두 배 정도가 됐습니다. 26만원에서 55만원으로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전면부에 버튼이 많이 생겼어요. 네. 원래 지난번 기준으로 봤을 때 이 10W짜리는 앞면에 이제 전면부에 컨트롤 패널에 한 15번까지가 있거든요. 네. 이 인풋이 있었고 채널 셀렉터 그리고 그 드럼 볼륨 제어하는 드럼 버튼이 있었고 드럼 스타일 버튼 그리고 탭 템포 파워 배터리 인디케이터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리시버 그다음에 밑에 이제 중요한 요 돌리는 노브가 게인 볼륨 톤 딜레이 리버브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아예 3밴드 EQ가 다 밖으로 빠져나와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위에서 할 수 있는 조작이 더 디테일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보시면 뭐 요런 버튼들은 비슷한데 이쪽에 원래 게인 볼륨 다음에 없었던 것들 이 3밴드 EQ가 쫙 생겼고요. 프레젠스도 따로 생겨있고 리버브 마스터 그리고 파워 LED 인디케이터 요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추가가 돼서 좀 시원한 이런 패널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패널이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서 두 줄이었거든요. 그죠? 한 줄로 그냥 쫙 밀었죠. 그리고 후면부 보시면은 아답터랑 풀 스위치, USB, 볼륨, 옥스 볼륨, 스피커 아웃과 폰 옥스인 이런 확장 단자들이 앞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좀 더 넓어졌습니다. 피지컬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델이 피지컬이 363 그리고 이 171 171이 됩니다. 171 363 그러니까 약 한 36cm 한 뼘 반 정도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186이었습니다. 186 그럼 진짜 두 배네요. 두 배. 그죠? 그럼 스테레오 감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스테레오 감은 이따 체크를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바로 이 전면 패널에서 바로 사운드를 돌려가면서 앱 사용하지 않은 네. 그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오 좋아요. 와이어리스 바로 네. 껴주시면 되고요. 참 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거. 그러게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요?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아 좋아요. 재밌습니다. 자 바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채널 지금 그린으로 되어 있고요. 자 리버브 줄인 완전 중립 톤들부터 듣고 계십니다. 네. 여기서 조금 프레젠스와 트래블 베이스 좀 올려볼게요. 리버브 좋습니다. 채널 바꿔볼게요.
좋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어 이게 이제 이쪽에서 디테일하게 3밴드 EQ를 만질 수 있다 보니까 네네네. 이쪽 패널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이 악기를 다룰 때는 누워서 침대에서 그래서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어디에 두는지는 뭐 다 개인의 몫이겠지만 형이 침대에 누워서라고 했을 때 네. 침대 선반에 있잖아요. 그냥 두고 진짜 그냥 쉬면서 아 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그렇죠. 그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이면 뭐 이제 부부 결혼하셨으면 이제 와이프한테 싸다구로 맞을 수 있지만 싸다구라뇨? 등짝 스매시도 아니고 싸다구 맞나요?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오빠! 이러면서 어, 너무 좋은데? 근데 뭔가 약간 그림상으로 네. 침대 옆에 이렇게 탁 뭐 이렇게 침대 선반을 올려놓고 옆에 이제 기타 스탠드도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요즘에 침대 위에서 왜 그런 아이패드도 거치해서도 막 이렇게 누워서도 보고 하잖아요. 네. 막 그런 식으로 그냥 누워서 형이 말한 것처럼 누워서 쳤다가 그냥 기타 스탠드 걸어놨다. 그리고 이제 방에 봤을 때 이제 오브제적으로도 좀 느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테리어적인 것부터 해서 재미 뭐 여러 이런 것들을 다 잡은 기억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그 앱에서 한번 간단하게 몇 개 해볼게요. 네. 재즈 클린. 오, 좋습니다. 이런 데서 보면은 이제 요 리버브 레벨을 리버브 믹스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 재밌죠? 바로 이제 변화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재즈 클린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앰프 한번 가볼게요. 클래스 A30. 오, 좋습니다. 리버브 양도 이렇게 조정해 주실 수 있고요. 좋습니다. 이번에 또 앰프를 또 다른 걸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스테이지맨으로 가봅니다. 이거 약간 어쿠스틱 느낌이 나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죠. 좋습니다. 또 프리셋 1번, 이번엔 2번, 3번, 4번 듀얼렉티파이어입니다. 듀얼렉티파이어 여기서 이제 트래블 프레젠스 쫙쫙 올려주면은 좀 더 밝은 톤으로 게인향도 더 줄 수 있고요. 좋습니다. 요 어쿠스틱 좋습니다. 요건 약간 이제 앰비언트. 아. 아이 재밌다. 네, 좋습니다. 뭐 드럼도 이거? 여러분들 바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잼 트랙도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번에는 그냥 이 스테레오 스피커에 뭐 좀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디오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뭔가 들어볼까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있네요. 헐, 유튜브에 스테레오 이미지 테스트라는 음원을 들어보면은 이게 확실히 바뀌는 게 앞에서 굉장히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테레오의 이미지 자체가 피지컬적으로 두 배가 됐잖아요. 18cm에서 36cm가 되니까 이게 좀 더 음악을 감상할 때 스테레오 이미지를 좀 더 확실하게 감상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게 여러분 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걸 사시면서 뭐 대단하게 뭐 성능이 좋을 거다 아니면 대단하게 음질이 좋을 거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뭐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휴대성과 가지고 노는 거 이런저런 편의적인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렇습니다. 정말 재밌는 장난감을 하나 구매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뭐 예를 들면 아 이게 음질이 좀
아쉬울 수 있어요. 아쉬울 수 있는데 근데 음질보다는 이 가지고 노는 기능이 워낙 재밌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내가 집안에서 이거를 꽂고 주방에서 갔다가 그러니까. 뭐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그때 26만 원짜리 할 때 운전기차 멀리 나가서 친 것까지 다 했었잖아요. 꽤 멀리 갈 수 있다고 우리.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재밌기 그쵸? 때문에 아. 그리고 저는 요거 보면서 그 생각해요. 뭐 지금은 이제 뭐 사실 휴가철도 다 지났고 하지만 뭐 캠핑 가서 아니면 뭐 놀러 가서도 뭐 충분히 이 또 하나의 이벤트로서 재미있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닌가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26만 원짜리가 어떻게 보면 26만 원에 스피커, 블루투스, 와이어리스 뭐 다 되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가성비가 좋게 느껴졌는데 얘는 이제 55만 원이니까 약간 좀 생각보다 이건 가격이 좀 세네라고 네. 할 때 이제 얘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스테레오가 확실하게 나뉘는 이런 피지컬적인 그죠. 부분과 30와트라는 고출력 이런 부분에서 나는 그게 장난감 이거 너무 좋긴 한데 아예 좀 더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사이즈의 피지컬에서 사운드가 나왔으면 좋겠어 라는 아쉬움을 좀 가지셨던 분들은 이쪽으로 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아니야 나는 안 커도 돼 나는 그 장난감의 기능에 난 포커스를 맞추겠어 라고 하면은 10W로 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능은 비슷해요. 앱이나 맞아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똑같은데 이 튀어나오는 것들에 대한 피지컬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그 중반쯤에 이제 침대 옆에 두고 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제 형이 이제 누워서 이제 친다는 거. 그 침대 옆에서 안 치시면은 이 스테레오 되니까 ASMR에는 좀 틀어놓으시고 자기 전에 괜찮네.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스테레오 이미지 체크하시면서 이 숙면을 위한 뭐 빗소리도 좋고 뭐 아니면 뭐 귀청소 뭐 ASMR이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좋은 것들. 좋네요. 뭐 네. 백색 소음을 들으시면서 네. 주무시는 걸로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지 좋습니다. 않겠는가? 네, 뭐 숙면용이나 감상용이나 어쨌든 여러분들 그 근처에다 두시고 깨알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피지컬의 좀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스테레오 마이킹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마이티 30이었습니다. 30 마이티 스페이스 30와트 오늘 이렇게 같이 리뷰를 해봤고요. 가격은 55만원. 조시부터 바로 지름평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아까 침대가 너무 좋은 그 형이 포인트였어요. 포인트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기타 치는 것도 치는 거지만 이 침대 위에 딱 정말 그 선반에다 두고 저는 자연의 소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기타도 치고 자연의 소리도 듣자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기타도 치고 자연의 소리도 듣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스테레오가 준비되어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렇죠. 저는 장난 아닌 장난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네. 뭐 기능 다기능인데 다기능의 어떤 퀄리티가 아쉬우면은 그게 뭐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시고 이것만 하세요라고 할 텐데 괜찮습니다. 네, 기능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근데 그 기능들이 또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감상용, 연주용, 여행용, 휴대용 다양하게 활용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이티 스페이스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 됩니다. 기어 타임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